노영민, 김영환 두 후보가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뒤 서로가 부담스럽다고 할 만큼 개인적인 인연이 깊은데요. 선거는 선거인가 봅니다. 첫 공식 행사 만남에서부터 뼈 있는 말과 견제로 신경전을 벌이며 치열한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대진표 확정 뒤 공식 행사에서 처음으로 만나 손을 잡았습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시용 충북지사가 충북 현안을 부탁하기 위해 여야 후보를 초청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입에 풀칠 한다고 그럴까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많이 배가 고픈 것이 충북이다. 두 후보는 충북 발전의 뜻을 같이 하면서도 12년 민주당 도정을 평가하는 데 시각차를 드러냈고 서로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노 후보는 이시용 지사 재임 기간 충북 발전을 이야기하며 수도권 중심 개발론자를 뚫고라고 언급해 국민의힘 경선 기간 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끄집어냈습니다. 수도권 중심 개발론자들이나 국가 균형 발전 반대론자들의 각종 방해를 뚫고 우리 김 후보도 설명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평가와 비서실장 공과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충북 도정의 보완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고 또 도약하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사가 도움을 요청한 13개 현안들은 대부분 대통령 당선인 국정 과제에 포함돼 두 후보 간 큰 이견은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무해 올림픽 등 이시종표 무해는 격돌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후배로 한때 정치적 동지로 맞대결을 부담스러워하던 두 후보. 서로 간의 견제 속에 도정 설명회가 마무리되고 당초 계획됐던 단체 사진 촬영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 치러지며 여전히 대선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데요. 서로 간의 정치 공세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하나둘 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